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네, 제 영상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라즈베리파이 4를 이용한 노트북. 얼마 전에 윈도우즈 11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윈도우즈 스티커도 붙였는데, 네, 오늘은 리뷰가 아닌 구독자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이 노트북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이 노트북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서류 케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라즈베리 파이 4 노트북입니다. 뭐, 일단 이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켜기 전에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초창기에 만든 제품이라서 뭐,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내부는 이렇게 좀 조잡합니다. 네, 작동을 위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 라즈베리 파이 4가 이렇게 있고, 네,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하기 위한 AD보드, 그리고 배터리, 12V 배터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옆면에, 네, 좀 흉측하지만 USB 3.0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커스텀으로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글루건으로 붙였는데 다시 퍼티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램포트, 뒷면에는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스피커 구멍이 뭐 이렇게 사운드를 뭐 즐길 만한 그런 노트북은 아니라서 방금 보셨듯이 스피커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방열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뭐다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뭐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구독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원래는 3만 명 채우고 나서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또 이렇게 미리 영상을 만들어 놓고 3만 명딱 찍었을 때 이벤트 영상을 내보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벤트 영상을. 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자, 현재 시각이 11시 1분입니다. 네. 자, 과연 제가 이 영상을 다 만들어서 내일 오전에 아마 편집을 할것 같은데 그때 전에 찍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 만들 때 구독자가 거의 500명인가 600명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영상이 약간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도 처음으로 만도 넘어보고 뭐 그러면서 구독자분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서 작년 이맘때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5,000명 안 됐었죠. 약간 안 됐었는데 거의 1년 만에 지금 25,000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뭐 구독자가 거의 1,000명도 안늘 때가 있었습니다. 2만 명에서 2만 1,000명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뭐그 당시에 만들던 것들이 또 제가 아이디어가 약간 고갈이 되어서 그렇게 인기를 끌 만한 것들을 못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리뷰에 한번 도전을 했었죠. 이 엠북 리뷰를 한번 하고 나서 뭐이 엠북과 여러 UMPC를 리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했는데 뭐 이렇게 오래된 디바이스들 지금 현재 리뷰하는 분들이 별로 많이 안 계셔서 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호응을 얻게 되어서 또 구독자가 이때부터 또 늘기 시작했습니다. 2만 1000명부터 늘기 시작해서 리뷰도 하다가 어쩌다 보니 또 밖에 나가서 동묘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또 호응을 얻어서 이렇게 3만 명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항상 뭐 어떻게 하면 또 신박하게 개조를 해볼까? 항상 이런 고민만 하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도 좀 고갈됐었고 그랬는데 뭐 여러 활로를 찾다 보니까 네, 또 다양하게 재밌는 컨텐츠가 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인기를 얻게 된이 개조품인 노트북 뭐좀 만든 지 오래됐고 제 스킬이 약간 떨어질 때 만든 거라 좀 허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념비적인 제품이라서 이 제품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는 SD카드에 라즈베리 파이 OS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뭐 전에 영상도 있었듯이 윈도우즈 11 ARM을 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빼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USB 3.0 외장 SSD를 사용해서 여기에다 윈도우즈 11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사용할 만한 속도로 윈도우즈 11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기대를 하시면 안 되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잠깐 또 윈도우즈 11으로 잠깐 부팅을 또 다시 해보면 네, 마이크로 SD를 빼고 네, 제가 만들어 놓은 USB 3.0 연장 포트에 이렇게 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스위치를 켜면 라즈베리 파이 4용 윈도우즈 11으로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다 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이 USB를 좀 써야 될 때가 있어서 일단 마이크로 SD로 세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매하셔서 윈도우즈 설치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또 라즈베리 파이 4에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를 잘 모르시고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시고 이벤트를 몇 번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댓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는 내용 혹은 뭐 신청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구독 여부가 공개되어야지 됩니다. 네, 구독 여부 공개는 뭐 검색을 해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또 구독 여부 공개를 별로 원치 않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구독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셔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은 특별히 마크가 표시되기 때문에 자 여기 링크 보이시죠? 제가 이 링크에 멤버십 구독에 대한 영상을 링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구독 정보 공개하는 법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놨습니다. 정말 나는 이 구독 정보를 공개하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멤버십에 뭐 잠깐 뭐 이렇게 원하는 이벤트 물품이 나왔을 때만 한 달 정도 가입하셨다가 해지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만약에 추첨이 됐는데 구독 여부가 공개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재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이 멤버십 회원이거나 구독 여부가 공개돼 있으면 그분께 제품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한 말이지만 이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벤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택배는 네, 배터리가 안에 내장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신청 안 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고 5만 명 이벤트에는 제가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67명인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3만 명이 되어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이 제품을 받으실 한 분을 선정을 해서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일요일 밤 10시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구독 여부 공개가 되어 있거나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벤트를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돼 있는데 이벤트 신청했다 당첨이 되면 취소되니까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배터리 문제로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제외되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제품 중에 퀄리티 높은 제품은 아니지만 제 유튜브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노트북이고 이것 때문에 또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고마운 노트북이라서 구독자분 중 한 분에게 이것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라즈베리파이에 입문하시려는 분이 받아가셔서 검색이나 공부를 통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